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올 한 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배당 정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특히 올해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진했던 겁니까? 네, 이제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죠.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와 이제 코스닥 제약 지수는 각각 15%, 34% 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시장의 제약바이오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 역시 27% 내렸는데요. 같은 기간 18% 내린 코스피와 비교해서는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덜 빠졌지만 30% 가까이 하락한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선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믹스와 이제 셀트리온 등 대장주들은 이제 선전했지만 예.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외 악재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건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뭐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직접 달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예. 그 중에서도 현금 배당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업황 악화에 이제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작년 수준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크게 빠져 배당 수익률 자체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진단 전문 기업들의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최외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로 올해 4%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선 2%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분자진단 전문 기업 시젠 역시 2%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진단 전문 기업들 뭐 4% 넘는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진단 전문 기업 외에 또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 어디가 있나요? 네, 이제 전통 제약사 역시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휴원스와 동아 소시아홀딩스, JW 중해제약 등은 올해 배당 수익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녹십자, 동국제약, 보령 등은 올해 추정 배당 수익률이 1%대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현금 배당에 나서고 배당 수익률 또한 뭐 작년보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전통적으로 이 금융이나 통신 등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현금 배당만 보면 이제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예.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현금 배당 위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달리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유한양행, 종근당,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등은 무상증자에 나섰고 메디톡스, 휴온스, 셀트리온 등은 주식 배당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온스 등은 현금 배당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배당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현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무구조와 사업 기반이 탄탄한 기업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무상증자는 절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주식 입수 시기도 빨라 주주 입장에선 연말 보너스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뭐 배당 수익률 높은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기업이 이 우상향 하려면은 결국엔 투자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의 영속성을 이제 고려하면 소위 배당 잔치보다는 이제 투자에 우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이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실적보단 기술 경쟁력 중심인 바이오 기업의 경우 배당 성향이 과도하게 높거나 이익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배당 지급은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물론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통 큰 주주 친화 정책이 결국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투자 심리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수급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효과가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업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높이려면 주주 친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가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이 임상 등 신약 개발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확보해야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란 얘기인데요. 관련해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배당이라는 부분은 사실 한계점이 있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제 미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뭐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네,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